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요즘에 들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죠.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들이 내리면은 웅덩이에 물이 고이고 양동이에 물이 고이고 이곳저곳에 물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장맛비가 내리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모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런데 물이 막 고이잖아요. 여기도 고였고 여기도 고여있고 뭐 심지어 저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고인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기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기 없애려면 저런 거 다 엎어버려야 돼요. 이런 거 다 물 이렇게 엎어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여기는 벌써 장구벌레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여기 대충 봐도 수십 마리인데 이게 안에 수백 마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보이시죠? 꼼틀 꿈틀 꿈틀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기가 돼가지고 우리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제 흰줄 숲모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 녀석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진짜 간단하게 이거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해도 되지만 저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모기를 퇴치를 할 겁니다. 바로 구피천에 있는 구피를 이용해서요. 근데 여기도 물이 고여 있는데 와 여기도 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얘들은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산란을 합니다. 징그러워야. 근데 이거 나 이거 내가 쓰는 건데 이거 뭐냐? 언제 물 찾냐? 자, 드디어 모기 장구벌레 천적인 바로 이 송사리 물고기 있죠. 그 친구들을 잡으러 왔는데 겸사겸사 양동이에 넣을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피 잡으러 구피천에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진짜 물살이 엄청 세졌어요. 오오, 이거 보이세요? 그래서 구피들이 최근에 이제 장마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데 보면은 아마 구피 있을 거거든요? 찾아보자. 어딨니? 오, 진짜 어디 갔지? 원래 여기 이런데 되게 많거든요? 물살 너무 세. 여기 뭔가 있을 것 같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소금쟁이들이랑 여기 구피, 새끼 구피들이 좀 많이 숨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로는 안 되고요. 작아서 장구벌레 잘 못 먹어요. 오, 여기 보면은 저기 큰 친구가 한 마리 있긴 있다. 오, 여기 몇 마리가 있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기 빨간 고리? 잘 보면 보여요. 근데 확실한 건 구피천에 구피들이 많이 없어졌네요. 확실히.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이게 물 진짜 세다. 이야, 근데. 와, 야, 나 떠내려가. 와. 이런데 보면 이제 물이 좀 잔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없네. 아, 이런 곳에 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잘 보면은 보입니다. 오, 저를 보고 좀 도망갔는데 오, 여기 한 마리 보이죠? 그리고 많지는 않네 확실히.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사이사이에 있는 게 보이네요. 이게 물이 잔잔한데 숨어 있습니다. 와, 이 장맛비 때문에 물고기들도 힘들어하고 이 모기 때문에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너희들의 힘 좀 빌리자. 아, 진짜 물살이 너무 세니까 애들이 오갈 데가 없네. 자, 여기 오케이. 아, 많이 필요 없는데 우선은 한번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 좀 많이 잡혔다 이번에. 자, 여기도 있다. 오, 어디갔지? 오, 여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직까지 구피들이 있긴 하네요. 여기 이 친구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 친구들도 진짜 색깔 이쁘고 약간 이제 발색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전이랑. 네 마리였네. 야, 여기 성체가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한번 이렇게 살짝 해준 다음에 들치면 없네요. 와, 여기 많거든요. 많은데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뜰 채만 하나 있어도 어느 정도 요령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유영하다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아니면 그걸 슬슬 움직여서 거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을 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되게 천천히 잡아야 돼요. 빠르게 잡았다가는 애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이야, 오케이. 야, 이게 중간 점검인데요. 그래도 꽤나 많은 개체수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구피천에 많이 오셔서 많이 잡아가서 그때에 비하면 엄청 많이 준 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제 시각적인 걸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살짝 움직이면 애들이 이동을 해요. 아, 이건 실패. 자, 오케이. 저기.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크다. 괴물코끼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엄청 커요. 와.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잡아온 구피들을 이용해서 모기들을 퇴치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생각외로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와, 진짜 생각외로 많이 잡은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친구들은 관상용으로 키워도 될 정도로 발색이 좀 많이 이쁜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이세요? 야, 얘는 조금 있으면 출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할 애들 말고 여기 성체 수컷 구피들 있죠. 그리고 좀 작은 구피 암컷들, 작은 애들은 장구벌레 잘 못 먹으니까 큰 애들로 해서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구피를 여기다 넣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수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도 여기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니까 여기서 좀 적당한 크기로 오케이 두 마리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거를 해야 돼요. 이 친구들도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니까. 물이 좀 따뜻하네. 자, 투입 두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거를 허락을 받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 놓고 하면은 여기 아줌마한테 나중에 얘기해야겠죠? 야,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있는 장구벌레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우선은 두 마리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암컷만 넣은 것 같아서 수컷도 한 마리만 넣어서 총 세 마리 넣겠습니다. 슈루룽.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유영을 하면서 이제 적응을 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장구벌레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일주일 정도는 넉넉할 것 같은데 좀 먹성이 좋은 아이들은 뭐 하루 이틀만 넣어놔도 여기 있는 장구벌레 전멸할 정도로 이 송사리 친구과 친구들이 모기유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퇴치를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와, 여기도 있네. 아, 장구벌레가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물이 좀 더러우니까 한 마리만 넣자. 참고로 이거는 특별한 방법이지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고인물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서 버리시면 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거 꼭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모기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마리, 2마리, 1마리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 남은 구피들은 제가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피 실험 3일차입니다. 4일차인가? 궁금해가지고 이 야밤에 헤드랜턴 끼고 왔습니다. 야, 뭐야 모기유충이 더 많아졌어. 와, 진짜 구피들이 아무리 잡아먹어도 더 많다는 거겠죠. 저 근데 야, 구피 다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와, 구피 다행이다. 살아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구피를 구출해 갈 거고 얘네들이 원래 진짜 실질적으로 자연에서는 먹는데 생각보다 많은 개체수가 있어서 다 먹지 못했나 봐요. 여기다 총 5마리를 넣기 때문에 5마리 수거를 하고요. 제가 장구벌레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 부어버리세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니? 웬만해서는 그냥 좀 수거해 가서 먹이로 지금 집에 구피가 많으니까 챙겨주고요.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부읍시다. 아, 속 시원하다. 모기 빠이. 응, 모기 빠이. 진작에 이렇게 할걸. 개나 고생했다. 자, 짜잔. 자, 요번에 제가 사육을위해서 채집해온 우리 구피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괜시리 좀 힘들게 하긴 했지만 이 구피들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이렇게 장구벌레들이 가라앉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마 골라서 잘 먹을 거예요. 오, 먹는다 먹는다. 오, 사라졌어 사라졌어. 자, 해서 뭔가 생각처럼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장마철에 모기 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웅덩이 또는 양동이, 쓰레기 안에 물이 받아져 있는 것들 모두 엎질러 버리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아, 이걸로 비천에다가
3, 4일 동안 고생했네.